21세기는 디지털 문화와 더불어 정보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트렌드가 바뀌고 새로운 정보가 숨가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와 정보를 취합하고 다듬어서 제공하는 매체의 위력이 더욱 도드라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고를 비롯한 모든 비즈니스 매체는 조직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조직 문화 창단에 기여하는 훌륭한 의식소통 매체입니다. 시대의 빠른 흐름은 우리 비즈니스 저널리즘에서도 발빠른 대응과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디어들은 첨단 기법과 역량에 뒤처지지 않고 대항하려면 새로운 변신과 끊임없는 창의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12회 2015 IBA 대회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협회가 국내 커뮤니케이션 관련 단체로서 그 위상을 높인 것으로 자부하며 IBA의 관심과 정열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기업과 조직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영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시기에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사고협회 그리고 하나로에드컴이 공동 주최하는 2016년 제1회 직장인 신춘문예가 내년 1월 중에 작품을 모집하고 3월에 시상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 자리에 빌어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기업 문화와 조직 매체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여러 회원사들의 노고와 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참석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